아니 무슨 공산주의야 뭐야?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못 다니게 해요 우리를? 예? 어디로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도대체가? 지금 뭐예요? 여기냐? 이 한 명이나 개만 보내. 안녕하세요. 뉴스온TV 기자 윤다혜입니다.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진보수 단체들이 각종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이 같은 시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은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해 큰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는데요. 8월 15일인 당일 서울시와 경찰은 엄중 대응을 예고한 대로 이렇게 광화문 일대에 펜스를 설치하고 출입구를 막는 등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했습니다. 이에 시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는데요. 살펴보겠습니다. 위험한 거 있나 봐. 아, 지금 좀 집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네.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미리 알려주셨으면 이해는 되는데 네. 이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좀 불편하셨죠? 네, 좀 불편합니다. 아니, 식사로 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난리로 치냐고. 아니, 형님들 더 돌아가?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? 지금 여기서는 일도 오라고 그랬고 여기 앞에도 다 막아놓고. 아니 무슨 공산주의야 뭐야?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못 다니게 해요 우리를? 예? 어디로 나라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도대체가? 예? 경찰분들 깨어나세요 제발. 여자가 약속 있으신 거예요? 네. 교보문고 가도 된다고 연락받고 왔는데 왜 못 가게요? 제가 실장에서 내렸는데 거기가 안 된다 해서 교보에 전화를 했더니 광화문 쪽은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광화문을 왔더니 또 막는 거여서 교보문고에 또 전화를 했더니 그럼 돌아서 디타 쪽으로 돌아서 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막고 있으면 그러면은 저는 지금 한 시간 반을 지금 이 길은 주말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교보문고로 향하는 길목입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경찰에 막혀 교보문고로 향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경찰 측은 시민들이 교보문고에 사원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인근의 전시회 티켓 등을 제시하여야만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1시간 반이 걸려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대체 어떻게 가야 하냐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